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가 지난 26일 구리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6일 구리시는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관식을 열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센터는 총 6층 규모로 이용자들의 야외 활동과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또한 가상 공간에서 게임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e스포츠 교실과 비대면 영상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안승남 구리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운동도 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취미와 맞게끔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뤄나갈 것입니다. 한편 구리시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